카운트를 안 하고 이제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CCB 대회는 10차 시즌을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요. 아, 은퇴입니까? 예, 네. 거의 은퇴하라고 봐도 되죠. 그래서 은퇴해도 90년생이 은퇴하는 네. 세상이군요. 네, 90년생인데 은퇴했어요.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화석이네요. 그러면은 저는 뭐 카오스계 뭐 한 건 없지만 예. CCB에도 아, 나이가 아, 많은 선수들 있긴 있습니다. 30세 선수들도 있고요. 20대 후반 어떻습니까? 그 30대 예, 30세가 우승한 경우도 있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예, 그때가 90 라인들이 있던 첫 때 제 동생이 처음 우승했던 CCB 3차 때. 그게 언제인가요? 예. 그러면 연도가 아 고등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아마 제 동생이 예. 그러니까 아마 한 3-4년 전? 예, 예. 오랜 일이군요. 예, 오래전 일이군요. 90년생 4명과 아, 그때 29살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때 우승했던 자, 노입장을 그래도 발휘를 하셨었군요. 자 이제 가운데로 이제 거의 이제 설거지하는 기분이에요. 이제 아이고 위에 뚫고 밑에 뚫고 번개 무시하고 미는데요. 아 이거 하늘을 본다 이렇게 약한 스킬이었나요? 예 그저 맞으면 그냥 뭐 예. 화면 피가 팡팡 다른 스킬이었는데 이거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랩차 때문에 그런가요? 예. 이게 하늘 문화가 좀 기반이 바뀌었거든요. 레벨에 비해서 좀 그 번개 예. 공속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. 앞으로 껴가지고 그냥 예. 일단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지도록 번개에 이게 세지는 거기 때문에 무적이 없었으면 그냥 진작에 그냥 다 밀렸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 백작이 힐이 퓨어 이블이 예. 까다롭네요. 부르르에 계속 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메인 타워 이제 본진 옆에 타워까지 밀리는데요. 나이샤 이거 시간 끌로 도망가는 겁니다만은 잡힐 것 같은데요. 톡 톡. 예 지금 발포 지금 이제 아이고 포탈. 저기 화살을 맞게 되면 피가 좀 빠지기 때문에 아 여기 좋겠네요. 지금 배럭 마무리하고 수호시까지 용까지 네, 잡아내고 있었네요. 아 미처 못 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미니맵을. 자 용은 또 점수가 크긴 큰데 예. 워낙 대럭 이런 쪽이 많이 터져가지고 10점짜리거든요 예. 점수로 따지면 용은 그래도 죽고 예 용은 부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지금 게임이 끝날 판이에요. 예. 용은 잡았지만은 어 이거 어디서부터 말린 건지 이거 초반부터 너무 압박을 했었기 때문에 예 실력차가 좀 나는데요 지금 1경기는 1경기에서는 예. 일방적인 밀린 것 같고 야 어블리 GAT까지 상당히 고급 아이템 놔주고 있고요. 그르르는 지금 그냥 엘룬시만 바로 갔네 다른 잡템 없이. 아 예 그만큼 게임을 이겼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소위 말하는 이제 개템이라고 하는데 정말 얼터당토 하나 템을 깼을 때 개템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개템까지는 아니라도 여유를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난 못 껴도 이긴다 예 그런 거죠. 그리고 좀 상당히 올바른 FM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템을 껴주는 선수들에게 EU템이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옛날에 와우드에 나갔을 때 상대를 보고 아 이건 이겼다 옷 벗고 했어요. 그래서 아 예, 빼고 예 Our allies town, 그분이 지금 이제 예, 다 아실 테지만 예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구이팸이 언데드죠 지금 예. 예 아주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지금 역전이 좀 힘들 것 같고요. 예, 예. 일단 1경기는 얘네가 지겠지만은 좀 예, 몸을 푼다고 해야 되나요? 이게 오프라인 대회이기 때문에 좀 긴장도 할 수 있거든요. 예, 예. 오프라인에서 이런 데서 역전하려면 예. 어떤 상황이 나야 되는 거예요? 도대체 언니는 5명 다 죽이고 그냥 예, 막. 가장 좋은 방법은 언데드가 한 4명이 튕기는 겁니다. 야, 예. 아, 예.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제 아무리 한 명이 가능할지라도 다섯 개를 멀티 컨트롤하기 중에 힘들거든요. 예, 예. 아, 경기 정상적으로 역전하려면 힘드네요. 그래도 정상적 역전하기 10분이라는 때는. 제한 시간이 또 있고 네 정말 힘듭니다.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어 좀 미르는 것 같으면 네. 우리 좀 방어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예 부칙이죠. 자 오프라인 대회였으니까 랜선을 뽑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겠네요. 예. 예. 아이고 이거 힐로 죽는 경우는 드문데 아 저걸 공격용으로 예. 쓴다는 거는 아 일명 01이라고 하죠 01 예. 저걸 맞아 죽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. 생각보다 예. 데미지가 신기한테 이제 도적이 막 죽는 거예요. 이제. 예. Our allies town needs help. 자, 고루루 이제 오늘 이 모습 많이 보네요. 이제 자유롭게 커져서 결국에 또 폭설 방어용으로 쓰지만은 잡힐 것은 아, 센티넬 영웅이 네. 잡힐 것 같거든요. 아가멘은 본진에서 포탈. 아, 적혁이 팽이 제자리 팽이 돌고 있어요 지금. 예. 대진을 걸려가지고 백장한테 그냥 막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호소합이. Our allies town needs help. 안수빈이야 안수빈. 아 구르르 피 빠졌지만은도 힐로 채워주고 힐링 스코어 같은 거 지금 찢어주고 아, 있는 것 같거든요. 전드예 전드. 예.
아 진짜 전드네요. 예, 전드네요. 드러운 점. 예, 정말 드럽네요. 와우가 예. 망할 때까지 쓸 기장법이 전드거든요. 전드 도사 도버. 자, 깡패네 이거 완전 이거. 예, 저도 구로를 해봤는데 저걸로 예. 그냥 광템으로 그냥 그 흡수율을 거의 맥스까지 하니까 뭐 5대1을 막 안 죽고 그러던데요 이게. 예. 오블리 지금 만 안 볼까요? 2100 엘룬의 지혜까지. 자, 본진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고 오블리가 거의 뭐 평타를 죽일 기세죠. 예, 한번 이제 포탈 타주고요. 포탈은 탈 필요 없는데 왜 타는지 모르겠네요. 일단 여기 쇼핑하러 가네요. 돈이 좀 많이 모이네요. 예. 자, 이러면은 마지막 한번 더 이제 정비한 다음에 아, 예. 언데드가 아마 최후의 러시 올 것 같습니다. 예. 조만간에. 아, 사카자 레벨 적격 20인데 사카자 예, 10이에요 지금. 많이... 왜 차는 이게 Our warriors 네. have engaged the enemy. 정말 이 토티 토티 전장님 잘하고 있습니다. 아 이거 저희 위에 많지 않았고요. 예. 아이템은 정말 좋아요. 풀템 나왔습니다. 거의 풀템 소위 말하는 이게 희망이죠 이게 예. 적격이 어떻게든 해본다. 왕기가 가능한 사진 상황인데 일단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. 근데 예, 예. 왕은 돌았지만 백성들이 전부 11레벨 12레벨 지금 나라는 다 망했고요. 저의 고통을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Our allies 예. town needs help. 이게 브로켄 백작의 저 이게 벽이 결계가 참 적절해요. 지금 아까부터 보는데 예, 한번 템포를 끊어주고 있죠. 예. 자, 그리고 언제도 무리하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다. 예. 무리해서 한번 아 지금 칸젤 앞서서 나오는 건가요? 예, 칸젤 앞서서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. Our allies town needs help. 그리고 그루도 지금 어느 정도 탱킹이 될 것 같습니다. HP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방어력은 낮아도 나이트 엘프 쪽 기지도 뭔가 누군가 왔어요. 예. 아니군요. 예, 포탈탄 아가멘논 캐릭터가 보면 일단 미니에 보면 주황색이나 파란색, 노란색, 네. 그 다음에 보라색 이게 나이트 헬프고요. 언데드는 탁한 색들, 그냥 말 그대로 탁한 색들 그런 색들이 언데드입니다. 미니의 색깔을 보시면 선글라스를 꼈더니 색깔이 좀 아 그렇군요. 어저께 이제 주황색한테 맞아가지고 아. 눈이 좀 멍이 들었습니다. 자 이제 몸을 왔다 와리가리 하면서 에. 완전 그 3별초네 3별초 예. 예. 최후의 항전 오랑캐들의 마지막 공습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소울이 깔리게 되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. 돼요. 예. 돼요. 예. 예. 칸젤이 이쯤에서 소울을 쓰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다 불바다가 되면서 예. 불바다에다가 오블리궁 덮고 예. 이제 불로 와가지고 성대이고 이제 내미 워낙에 장판 궁극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 지금은 나이트 헬프는 지금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. 마지막 숨 마지막 예 지금 임종이 멀지 않았고요 이제 고인이 될 것 같은데요 곧 자 곱둥이가 되네요 이제 예. 아 구루루 대왕 곱둥이 예.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예. 작업 다 하고 자 힐 힐 받고요 또 예 무적 썼지만은 어 이거 누군가요 칸젤 잡히나요? 예 개장수 포탈 예. 일단은 척혈기 집 앞에서 이제 적혈이 잡혔어요. 예, 적혈이 끝났네요. 왕이 죽었습니다. 왕도 죽었고 궁전을 이제 불을 태워야죠. 예. 예. 그렇죠. 가서 깃발만 꺼준대요 이제. 끝나면서 자, 어 계속 가도 될 것 같은데 안 싸우죠? 아 나이스 잡으러 가네요. 예. 계속 그냥 자기 집 앞에 마당까지 도망쳤다가 아빠가 도망쳤어요. 오블리 들어갑니다. 이거는 예. 나이스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. 불가능인 것 같아요. 자 지금 언데드 게임 재밌겠는데요 언데드는 예. 카오스는 일단 게임을 이긴 상황이 되면 되게 재밌거든요. 예 그렇죠. 찢는 맛 치면 재미없고 예. 아 이거 지지 타이밍인데 거의 대신 걸쳤어요 나이샤. 아 4정과판 3대 병 중에 예. 하나죠. 예 우물 앞에서 죽는 지지가 나오네요. 이렇게 해서 9위팸이 경기를 잡아냈습니다. 이 경기는 9경기를 9위팸이 잡아냈는데 어 이제 작가님이 보시기에 일방적인 경기였죠. 어떻게 정말 일방적이었어요. 또 조합에서는 그렇게 밀리지 않았는데 아마 이거 좀 내내가 좀 긴장하지 않았나. 아 손이 네. 안 풀려가지고 네, 손이 안 풀려서 아니면 네. 실력이 조금 떨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조합은 예. 일단 조합상에는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. 예예 예. 언데드의 거의 압승으로 끝났고 예, 네. 92년 젊은 누가 젊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이팸이 1경기를 승리합니다. 네.